오늘이 지금 여기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월 23일 화요일 오후 4시 49분이에요. 한 1시간 정도 있으면 이제 월드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는 LA 다저스하고 보스턴 레드삭스가 이제 월드 시리즈에 진출했거든요. 야구를 잘 모르셔도 류현진 선수가 그 LA 다저스로 갔다는 얘기는 다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많은 분들이 류현진 선수가 속해 있는 LA 다저스를 응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우선 야구를 잘 몰라요, 사실. 저희 집 남편 씨가 야구를 했었거든요, 학창 시절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야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남편이 원래 좋아하는 팀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아시는 팀은 아닐 수도 있는데, Milwaukee Brewers라는 팀이 있어요. 월드 시리즈에서도 그래도 한탑20 정도는 들지 않을까. 어쨌든 그래서 그 팀을 좋아해서, 제가 한국에 가면 그 MLB 샵에 가서 그 Milwaukee Brewers의 그 야구 모자를 이렇게 하나씩 사다 주곤 했어요. 모자를 워낙 많이 쓰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낡아지고 하면 새 모자를 사주고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한국에 있는 MLB 매장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 메이저리그에 굉장히 많은 팀이 있잖아요. 미국에 뭐 주마다 거의 하나 혹은 두 개씩 야구팀이 있다고 보면 굉장히 많은 팀이 있을 것인데, 아주 인기가 있는 몇 가지 팀의 그 모자들만 가득한 걸볼수 있어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뭐 양키스라든가 시카고 화이트삭스, 뭐 LA 다저스, 뭐그 정도 팀이 아니면 그 밖에 팀의 모자를 찾기란 참 어려워요. 그러면 왜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그 야구 모자를 왜 한국에서 사느냐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 그 MLB 모자가 더 품질도 좋고 디자인도 더 예쁘고 또 한국에서만 나오는 디자인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원래 제 계획은 미러키 브루어스의 모자를 좀 다른 디자인 혹은 다른 컬러로 사다 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갔으나, 막상 매장에 가니까 Milwaukee Brewers의 야구 모자는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있는 팀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뭐 LA 다저스, 뉴욕 양키스, 그 다음에 시카고 화이트삭스, 그리고 보스턴 레드삭스가 있었는데, 기억에 보스턴 레드삭스의 모자를 제가 한번 사준 적이 있고, 그 모자를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점원분, 남자분이셔서 그분 머리에도 씌워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해가지고 모자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모자를 보여드리고 한 1시간 정도 후에 열리는 그 월드 시리즈 1차전 LA 다저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경기가 이제 이 1시간 정도 후에 열릴 텐데, 아마 이 모자를 쓰고 경기를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모자도 보여드리고 이제 경기를 보려고 해요.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가지 모자예요. 이 모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모자는 확실하진 않지만 그 점원분의 말씀에 의하면 한국에서만 나오는 디자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잘 됐다 그러면서 샀거든요. 일단은 이 이제 보스턴 B 로고가 약간 이렇게 보면 엠보가 있으면서 그 골드로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어서 좀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이 옆에도 이렇게, 네, 금장으로 레드삭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런 부분이 아마 한국에서만 나오는 디자인인 것 같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믿어야 되겠죠? 네. 왠지 또 연말이 되니까 이 빌 부분이 빨간색으로 된 것도 너무 예뻤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 모자는 두 가지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크기, 머리 그 헤드 사이즈에 따라서 그냥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 아예 여기가 다 막혀서 그냥 돔 형태로 돼서 여기가 다 막히고, 약간의 그 신축성이 있는 밴딩이 이 안에 들어가면서, 제가 그런 모자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마침 이렇게 밀워키 브루어스의 야구 모자도 있고, 여기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모자도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 이렇게 시카고라고 써있죠. 이제 뒤에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막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신축성이 있는 밴딩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 안쪽이 이런 식으로 밴딩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약간의 신축성을 주지만 이제 자기 사이즈에 맞는 모자를 써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여자다 보니까 X스몰에서 스몰까지 쓸 수 있는 사이즈의 모자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밀워키 브루어스의 모자인데, 네, 그 로고가 참 귀엽죠. 베이스볼 그 글러브라 그러나요? 미튼이라고 하나요? 그거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서 이게 이제 밀워키 브루어스니까 그 밀, M, 그 다음에 브루어스 할 때 B가 그 두 가지 알파벳이 들어있으면서 그 두 가지 알파벳이 그 야구 그 글러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신하죠. 이건 어쨌든 이제 남편 거고, 뒤에 이렇게 MLB 로고가 있으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에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이즈에 맞는 거를 구입해야 하는 뒤에가 막힌 스타일의 야구모자가 있고,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뒤에가 이렇게 열려있는 아이는 이제 자기 그 머리 사이즈에 맞춰서 얘를 조절하면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처음에 이걸 골랐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거 괜찮나? 너무 남자가 쓰기에 너무 화려한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얘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Cofield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소재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섬유의 혼용률을 보면 아크릴 80%, 모 20%예요. 그래서 좀 되게 따뜻하죠. 모자가 따뜻하겠죠. 보통 이런 재질인데 얘 같은 경우는 폴리에스터 92%인데 폴리우레탄이 8%. 그러니까 약간 스포츠 기능성 그런 소재인 것 같아요. 여름에 쓰기에는 이 모자보다는 훨씬 시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자를 보는데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반한 게 이 디테일이에요. 네, 여기 빌 앞부분을 보시면, 네, 레드삭스라고 보이시죠? 잠시만요. Hell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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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Oh, that's great. It's okay. You can still make the game. I was filming the Boston Red Sox hats. I'm actually almost done. I mean, now I know you're coming home, so I gotta hurry. 네, 지금 남편이 열심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이거를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디테일 보여드리다 말했죠? 네. 저는 좀 이런 디테일에 굉장히 약해요. 이런 디테일을 보는 순간 그 제품을 안 사고 못 베기는 그 쇼핑에 있어서는 나약한 의지의 소유자예요. 이 모자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하다가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걸 보여주셨고,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아 이거는 두 개를 다 살 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얘는 가격이 43,000원이고요. 얘가 아까 얼마였죠? 얘는 41,000원이었나요? 아 39,000원. 그러니까 얘가 아마 기능성 소재라서 그런지 더 비싸더라고요. 네, 올해는 또 월드 시리즈에 보스턴 레드삭스가 진출을 했고,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 또 다른 팀인 LA 다저스에 류현진 선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올해 월드 시리즈 경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영상을 한번 찍어봤거든요. 오늘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해요. 내일 2차전에는 유현진 선수가 선발로 등판한다는, 저는 경기 승패와 상관없이 2차전에서 류현진 선수가 아주 좋은 성적으로 훌륭하게 투구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거는 경기에 월드시리즈를 누가 우승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자질을 가지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한국 선수인데 그 본인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제가 할 수 있다면 빨리 편집을 해가지고 월드시리즈가 끝나기 전에 제가 이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도 월드시리즈 경기 보시는 분이 있다면 재밌게 봐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올게요. 안녕.